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닭입니다.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정확하게 말하면 픽션이라는 게 픽션, 허상, 가상의 세계를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미나 흥미거리로 만들어진 소재를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의 픽션 드라마는 픽션. 그런데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의 내용을 간혹 이제 우리 무속인들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뭐 성주신이라든지 아니면 모습이 뭐 부처님 같다든지 지옥세계 뭐 극락세계 이런 것들을 마치 진짜라고 믿는 무속인들이 간혹 있고요. 그 무속인들처럼 일반인들은 그거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겠죠. 문제는 거기에서 그려지는 세계가 다분히 이제 불교적인 세계와 도교적인 세계가 짬뽕이 된 건데, 진짜 무속인들이 그 영화를 바라보면 너무 시시하고 너무 거짓말 같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서 저는 뭐 영화 첫 장면 한번 보고 이게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하고 그냥 꺼버리고 말았는데, 아직도 그런 세계를 진짜라고 믿는 무속인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여러 손님들을 그렇게 상대하는 무당들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유튜브상에 신과 함께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무당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신과 함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무당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무당들을 이름하여 저는 싸구려 무당이다, 쓰레기 무당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마치 불교적인 세계관에 뭐 업장이다, 공덕이다, 지옥이다, 극락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공을 쌓아야지 지옥을 벗어나고 극락을 가고, 그래서 조상님을 천도를 하고 조상님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가지고 떠드는 부류들이 주로 하는 것이 백일기도라고 그래요. 백일기도. 백일기도를 말하면서 산신기도를 말하고, 그 기도라는 것이 공덕이라는, 그 기도라는 것이 도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뭐를 닦는다든지 조상을 닦는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무속인들은 정말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한 시간을 빌든 두 시간을 빌든 쭈그리고 앉아서 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용검 주세요, 그것이 과연 그렇게 비는 행위가 무엇을 닦는 것인지, 과연 닦으면 무엇을 닦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공덕이라는 이름이 될 건지, 정확하게 이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공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요, 적악지가 필요여 앙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란 말은 선업 좋은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은 집안에 경사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적악지가의 필요여 앙이라 그랬는데, 원래는 적악지가가 아니라 적불선지가라고 그래요. 악을 쌓는 집안이 아니라 선을 쌓지 않는 집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악이라는 말은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나오지 않아요. 선의 반대말을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선의 반대말은 불선이라고 나오지 악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그것이 나중에 와전이 돼서 선악의 이분법인 기준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해서 선신 있고 악신 있고 이렇게 막 흘러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쌓는 것이 업을 쌓는다, 공덕을 쌓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그냥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공덕을 쌓고 나를 닦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의 위안,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이 아니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그것이 공덕이 되고 그것이 조상의 업이 되고 그것이 내 가족의 업이 된다는 것은 이 특이한 이 동양문화권에서요, 경상도 특히 전국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엄마가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려, 그걸로 아들이 대학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동양문화권의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구조. 그것도 특히 대한민국 사람이 특히 심해. 그 다음에
아들이 대학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팔공산에 가서 그냥 백일 기도를 하고 이것이 그것이 공덕을 쌓는 거라고, 그것이 도를 닦는 거라고, 그것이 무엇을 닦는 거라고, 또 공을 닦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경상도 무당들의 특징인데, 그런 무당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사는 무당들이 가장 무당 중에서 사기꾼이 많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무속인들이, 일반인들은 가서 자기 정성으로 백일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다만 장소가 개방이 돼 있고 안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특히 무속인들은 뭐 살아 먹고 공기 좋고 뭐 이런 데서 텐트 치고 이러다 보면은 100일이 아니라 1박 2일만 해도 거기에는 뭐 무속인들이 여자만 있고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돛줄 찾고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산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많이 시키는 사람들 주변에서는 특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 여자 무속인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울산에서 백일 기도하는 그 산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창원, 마산, 진해 근처에서 되지도 않은 법사놈이 돌아다니면서 신당도 제대로 없이 전화 연락이 오면은 터미널이나 역으로 마중 나간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어느 경우에는 그 무당이 신당까지 직접 찾아간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탕화가 잘못됐느니 그림이 잘못됐느니 뭐가 잘못됐느니 하면서 생트집을 잡다가 나한테 무슨 신이 왔네 무슨 신이 왔네 하면서 너하고 신하고 합의가 돼야 된다는 해가면서 그 보살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추행하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아마 지금 전국의 산에서 돛줄기도 한다, 산식기도 한다, 백일기도 한다 이렇게 처박혀 있는 무속인들 가운데서 아마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평생 백일기도의 백자도 다 소용없는 짓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저는 우리 신딸들이나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누구한테도 1박 2일 기도도 할 필요 없다. 1박 2일씩 기도할 일이 뭐가 있느냐. 진짜로 가서 여러분들 산에 가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가서 기도하는 시간은 5분 10분 빼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면 가서 앉아서 뻐꾸기 틀고 그 다음에 남 욕하고 주변 사람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글자는 거 씹어대는 거 이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텐트 치고 남자들 같으면 좀 덜해. 근데 여자들이 텐트 치고 산에 가서 그 야산에서 그렇게 있다 보면은 정말로 뜻하지 않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도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남녀간에 서로 눈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서로 좋아서 그러는 거는 저는 뭐 그것까지는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그거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불의한 일로 어떤 경우는 강압에 못 이겨서, 어떤 경우는 협박에 못 이겨서, 어떤 경우에는 감언에서 속아서 너신하고 나신하고 합의 받아야 된다 이런 감언에서 속아서 그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그 개법사 새끼들, 그런 새끼들보다 더 나쁜 연놈들은 그 개법사 새끼를 감싸고 도는 그 주변에 있는 부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개법사를 감싸고 그 개법사를 변호하고 그 개법사하고 동조해서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년들이 더 나쁜 년들이라는 거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무속인 여러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공연한 소리를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국에 우리가 명산대천이라고 기가 좋다는 그런 산 중에서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지금 겪어본 당사자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보다 더 나쁜 년놈들은 그 사실을 쉬쉬하고 그 사실을 감춰주고 그 사실을 무마하려는, 이것이 반드시 무속계뿐만이 아니라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이번에도 군인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나가지고
발칵 뒤집혀진 적 있잖아요. 어느 계통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어울려 사는 사연은 다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란 이름으로, 더군다나 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창원, 마산, 진해 그 일대에서 움직이는 지금 다시 유튜브상에 등장을 해서 또다시 여러 무당들을 현혹하고 다니고 있는 중이니까 아무튼 그 특히 마산, 진해, 창원을 합쳐지면서 그 동네 분들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마창진이라고. 그래서 마선에서 창원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이름이 마창대교예요. 마창대교. 제가 마산, 창원, 진해 사시는 분들에게 이름 말하면은 그분들에게 신뢰가 될 수 있을 만지 몰라도 저는 가끔 농담으로 이 마창대교가 뚫리면서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서 마창진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마산, 창원, 진해 근처에서 활동하는 법사노무 새끼들이 여자들을 마창내고 다니는 일을 많이 하는구나. 네, 그랬는데 아무튼 특히 지금 한동안 조용히 사라졌던 법사노무 새끼가 다시 유튜브상에 등장을 해서 여러 무속인 여러분들에게 헛된 생각 심어주고 허황된 바람을 넣으면서 끼웃끼웃 다니면서 여러 무속인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울산에서도 그 백일기도 산식기도 한다는 그 무리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에게 제보가 들어오고 들려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특히 여자분들은 산에 가서 안전하게 굿땅이 있는 장소를 끼고 들어가도 1박 2일 넘어서는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걸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1박 2일씩 기도할 게 없어. 그리고 댓글에 다른 어떤 정신 빠진 년이 자기는 초보자인데 2시간을 했다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가 초보자라서 2시간을 했으면은 그럼 10년 된 무당은 20시간을 해야 될 것이고 20년 무당 된 사람은 200시간을 해야 될 것이고 30년 된 무당년은 2000시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과연 그 년들이 기도를 2000시간씩 하고 200시간씩 하고 그리고 그 2시간이 아니라 20분을 앉아있어도 뭐하냐고 뭐해. 이 미친 년들아. 내가 그럼 기도한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냐? 서서 해야 되냐? 기도를 그러면은. 아니면 텐트 치고 밤을 세워야 되냐? 2박 3일이 뭐고 100일 기도 산식 기도 한다고 해서 산왕 대신 찾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은 그기도 맨날 해야지 맨날. 그기도 맨날 해야지. 왜 30년 만에 한번 하고 20년 만에 한번 하고 10년 만에 한번 하고 그 짓을 하냐고. 매일 가서 해야지 매일. 매 100일 기도를 해. 300일 기도하고 3000일 기도 해야지. 이 정신 빠진 년들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벌어 처먹었나 몰라도 그러다 보면은 여자로서의 일생 망치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튼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무속판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마산청원 진해에서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증언을 좀 해주시면은 그 악한 무리, 악한 법사놈들 제가 앞장서서 정확하게 고소고발을 해서 이 땅에서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없어지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무튼 무속인 여러분들 특히 백일기도 산식기도 산에 가서 1박 2일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증거를 남겨서 그런 놈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대.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새로 한동안 사라졌던 그 사기꾼 법사노모 새끼들이 지금 다시 활동을 하는 모양이니까 특히 마산청원 진해 계신 무속인 여러분들 특히 경상도 일대에 계신 분들 아무튼 좀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당부 말씀드리고 오늘 저도 좋은 의미로 구타러 나와서 이렇게
남 욕하는 거 저도 정말 하기 싫은데 너무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부랴부랴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제가 혹시 또 개거품 물었다면은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그런 점에 대한 정보나 사실 있으신 분은 제발 좀 용기를 가지고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고 증언을 좀 서주시면은 제가 앞장서서 비용이 들어가면 제가 비용을 감수할 것이고 시간이 들어가면 제가 시간을 감수할 것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에게 제보나 증언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